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주제는 또 이제 우리 애기씨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화경을 보고 싶어요. 선생님 귀신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느끼고 싶어요. 뭐 너무 멋있어요. 뭐 이렇게 다시는 분도 많은데 이 귀신을 보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6살에 무굴통신에서 수많은 시절을 이제 귀신들하고 생활을 했죠. 너도 오래간만이야. 너 아직도 여기 사는구나. 지방요. 너 아직도 사는구나. 너 여기 살아.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만신의 길을 이제 오부지게 오고 있는데 이 화경을 본다는 거에 많은 애기씨들이 환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볼 수 있는 건 때로는 저주다 라고 써놓은 글이 있어. 진짜로 그 말이 뭐냐면 보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못 보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평소에는 나는 대천눈으로 통신을 하고 평소에는 천의로 듣고 제3의 눈, 손가체로 이제 통신을 할 때도 있고 백회로도 하죠. 7차크라 다 열어서 또 이제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화경으로 보는 거에 너무 환상을 갖다 보면 내가 애동 때 공부에 집중을 하는 과목, 우리 구경수 과목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화경 보는 거에만 너무 막 목을 메고 공부를 해, 애기들이. 그거 안 좋아. 그 저주야. 오히려 귀로 듣고 딱 대천문으로 당신한테는 시아버지가 와 있어. 당신한테는 태아령이 몇 명이 있어. 딱딱 빚는 게 난 더 멋있어. 그 사람들이 더 좋아. 왜 그러냐면 내림꽃을 저도 많이 해보고 가리꽃도 많이 해봐서 이제 우리 자손들이나 또 기타 등등의 이제 무료 테마나 무료 가리 봉사활동을 한참 할 때 겪어보면 그 로망이 화경이야. 막 보면은 이제 애들이 어떤 할아버지가 보여요. 뭐 여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그게 다야. 아니 통신을 해야지. 눈에만 보이면 뭐하냐고. 보이면서 내가 누구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면 완전 짱이지. 근데 모습만 보여. 그러면 신부모나 신선생한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요한 면이 있어. 공부를 하려면 가려를 하려면 끝장을 봐야지. 서울 건드놓고 이런 거는 내 성격이 안 맞으니까 전 글이라 그래요. 그냥 보이는 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그래 그럼 그려. 대충 머리 스타일 뭐고 무슨 도포 무늬가 뭐야. 뭐 호랑이 타고 왔어. 뭐 확 타고 왔어. 뭐 타고 왔어. 정말 이게 더 스무고개야. 그냥 딱 나는 누구다 이게 난 더 좋아 개인적으로. 근데 저가 그 모든 것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삼천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몰두를 해서 연도수에 상관없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통신의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 많이 해서 화경이 뭐예요? 화경을 보게 저도 보고 싶어요. 화경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막 이런데 저는 때로는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여기가 날라가서 없어. 피 철철 흘리면서 어제 산에 가서 뭐 기도하려는데 쑥 지나가. 그 웬만한 이 저기 간땡이 같군요. 그 보면은 진짜 웬만한 사람이 심장마비 와요. 실제로 어디 나이트 어디 술집 뭐 소주집 음식점 딱 가는데 발목만 뜩 있어. 이게 귀신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인간들처럼 아주 깔끔하게 나타난 건 극히 드물어요. 거기가 신체 어떤 특정 부위에서 스치듯이 보게 되는 게 애동들의 기본이고 이제 좀 공부 좀 많이 하신 분은 이제 완벽하게 어느 형체를 다 보게 되는데 아니 그 피 흘리고 죽은 모습 그대로 그냥 너덜너덜해서 오는데 뭐 그게 부러워요?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자손들이 많이 빌어주고 자손들이 많이 그냥 우리 조상님들 천도해주고 제발 건강하세요 이렇게 많이 빌고 공을 들였던 분들의 조상 귀신들은 옷도 깔끔하고 얼굴 화색도 좋고 진짜 그렇게 곱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죽을 때 험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야 자손들이. 그러니까 환상을 덜 갖고 나한테 통신하는 능력이 어떤 형태라는 것만 알아도 50% 먹고 들어가고 그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야. 더 파고들어서 더 통신을 100% 이제 와이파이 빵빵 뜨게끔 신령님들하고 난 그거를 강조하니까 우리 각자의 능력에 맞게 신공부를 하고 우리 애기시들 각자 큰 선생님 돼서 무당도 좋은 일 많이 하는 진 제자로다가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